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를 보면 홈페이지 상에는 20호 태풍 말로에 대하 여 T와 25W 말로라는 표시를 하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표시했었던 TD 26W에 대하 여더 이상 추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 예보 센터와 미국 해양 대기 청의 예측대로 99W는 열대요란에서 TD 26W로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한 후에 더 이상 태풍으로의 발달은 못하고,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20호 태풍 말루의 진로도를 보면, 29일 금요일 오후 3시 일본 도쿄 동남 동쪽 약 840km 북근 해상에 위치하겠고, 30일 토요일 오전 3시 일본 센다이 동쪽 약 1170km 북근 해상에 위치하겠고, 30일 토요일 오전 3시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20호 태풍말로는 9 0노트까지의 강도 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호 태풍말로는 현재 일본 오가 사와라제도 부근 해상에서 북북 동진 중에 있습니다. 20호 태풍말로는 29일 금요일 오전 까지 일본 오가 사와라제도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 오가 사와라제도는 끝까지 이 20호 태풍 말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함과 동시에 대비해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호 태풍 말로를 보면 태풍의 눈까지 보일 정도로 제법 강하게 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직 시어가 강한 곳으로 진입을 해서 그런지 태풍의 형태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대류역도 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20호 태풍 말로의 해양 환경을 보면 먼저 해수온도는 태풍 말로는 현재 27에서 28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점차 빠른 속도로 북동진하면서 수온이 낮아지는 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해양열용량 동안 현재 75kj로 조금이나마 발달할 수 있겠지만 빠르게 북동진하면서 낮아지는 해양열용량과 강해지는 연직시어 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